반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배기 안에서 사는 걸 좀 포기했고요. 네.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은 여기 벽을 쌓은 다음에 이도를 통째로 잡으러 가자라는 뜻이고요. 백돌과 흑돌 수상전으로 승부를 보자는 뜻이고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백이 막아가거나 한 칸 뛸 텐데 네. 이거 뭐 빅이 정말 극적으로 빅이 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쪽이 잡힐 수밖에 없는 지금 수상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쪽을 막는 것인지 한 칸을 뛰는 것인지 이 포위망을 흑이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우선은 뭐 지금 두 선수의 뭐 랭킹이나 그동안의 뭐 성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누가 수가 맞느냐, 네, 누가 대만 수상전 어떻게 네. 되느냐 이 승부예요. 끝장 승부인데 일단 그래프는 흑 쪽이고요. 중앙을 막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한 칸이네요.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를 근데 이제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으로 이어서 이거는 따내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흑이 이석점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체 대마가 갇혀버리고요. 이렇게 나와 끊는 게 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백은 글쎄요, 이렇게 타고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타고 나간 다음에 이때가 문제인데 이돌도 아직 미생이고 네. 여기도 흑이 뭐 단수 치고 끌고 나오거나 한다면 급해지고요. 흑은 자체 수상전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나와 끊는 수를 무조건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수상전이 어떨까요? 뭔가 여기 따내져 있는 것도 수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일 것 같고 또 여기도 일선이 이제 젖혀져 있어서 흑은 지금 여기 수상전이 그리고 정확하게 수를 읽기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승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끊었을 때 그리고 백은 아마도 여기를 먼저 두지 않을까 싶네요. 이 타임에, 이 시기에. 왜냐하면 여기를 끊어온 지금 당장 선수잖아요. 끊어서 잡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끊으면 이거는 기가 막히게 양단수 형태로 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흑이 지금은 이어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중앙이 급하지만 백이 삶은 확보해놨습니다. 여기 나중에 돌아와서 사는 수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하면 흑이 뭐 먼저 찌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한 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해두는 게 우선은 손해는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과연 여기가 깔끔하게 또는 백이 어떤 형식으로든 흑돌을 가둬놓을 수 있느냐 양쪽이 다 걸려 있어서 지금 우선은 백이 상당히 난감해 보이는 건 맞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나가면요. 아래쪽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여기 움직이면은 이석점 잡히죠? 네. 그렇다고 이런 곳을 두면 이게 백이 갈 곳이 있을까요? 이 돌이 물론 아 나가서 만만치 않나요? 혹시 이렇게 버티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흑의 수가 훨씬 많아 보이고 백의 수는 별로 없지만 흑도 형태가 깔끔한 형태가 아니라서 이 돌을 포위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